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팎을 보이겠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 기온은 2,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동쪽과 서쪽 지역의 기온 차이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며칠째 기압계에 큰 변화가 없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뜨거운 남동풍을 받고 있습니다. 동풍을 그대로 맞는 동해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덜 덥지만 서쪽 지역은 바람이 산맥을 넘으면서 더 강한 폭염이 찾아온 겁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포항의 한낮 기온은 29도 선에 머물겠지만 높은 습도 탓에 체감상 32도까지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대 꼼꼼하게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포항과 울진 29도, 영덕 30도, 경주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9도, 독도 28도에 오르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고, 남부 해상에서는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포항의 한낮 기온은 29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순색의 잉여금을 두세 배나 많이 남겨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어왔는데요. 경주시가 해법으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설치해 800억 원대의 방패장 관련 특별회계를 활용하고 올해 순색의 잉여금을 평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일 기자입니다. 자치단체가 1년 살림을 살고 난뒤 남는 순색의 잉여금. 경주시의 순색의 잉여금은 매년 2천억 원대로 다른 지자체보다 두세 배나 많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고,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 보수적인 예산 편성과 운영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절대 다수 주민들이 생계 위기로 고통스러워하는데 엄청난 세금을 해마다 남기고 있는 경주시에 대해서 못 참겠다. 어떻게 할 거지 말해라 라고 외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주시는 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운용해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전과 방패장 관련 특별회계 800억 원이 사용되지 않아 매년 순색의 잉여금으로 남았는데, 이제 이 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편입시킬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재원을 타목적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특별회계 분야는 약한 800에서 800이 무조건 통합 안정기금으로 넘어가고요. 매년 2,400억 원대인 순색의 잉여금에서 원전과 방패장 관련 특별회계 80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옮기면 이제 1,600억 원대의 순색의 잉여금이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경주시는 이 가운데 800억 정도를 올해 확장적 예산 편성과 추경을 통해 집행해 순색의 잉여금을 평년과 비교해 3분의 1만 남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민생안전에 전략적 확장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일반에게 또한 순수익금이 줄어들 걸로 예상치로는 약한뭐 700에서 800억 수준은 되지 않을까. 하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행자부가 권장해 이미 198개 지자체가 운용 중이어서 경주시의 기금 도입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또 제도 개선만큼이나 서민들을 위한 시의적절한 예산 집행과 철학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순색의 잉여금으로 남을 세금을 다른 지갑에 두고 쓰기 편하게 만들겠다는 말인데,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지갑을 언제 어떻게 여는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주시의 제도 개선과 확장적 예산 집행으로 과도하게 남았던 순색의 잉여금이 앞으로는 대폭 줄어들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희학일입니다. 포항 지역 7개 시립도서관이 여름방학 기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름 독서 교실을 운영합니다. 포은중앙도서관은 초등학교 4, 5학년을 대상으로 멋진 나를 만드는 비법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잠도서관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그림책으로 사회 문제를 쉽게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 영암 도서관에서는 한국사를, 오천 도서관에선 일기 쓰기를 주제로 하는 등 도서관마다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이 다음 달 3일부터 20일 사이에 마련됩니다. 최근 포항과 안동에서 채팅 어플을 통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 잇따르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포항 지역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중학생 10명 중 7명이 온라인 채팅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1명은 실제 만남까지 가졌다고 답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지난 5월 포항에서 발생한 중학생들의 집단 폭행 사건. 폭행의 이유는 자신들이 시킨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두 달여 만에 경찰은 포항에서만 미성년자 성매수자와 성매매 알선자 등 총 27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이 미성년자의 성을 사고 파는 데 이용한 건 채팅 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라는 앱으로 근처에 있는 남자들을 잡거든요. 뭐 그 남자들이 뭐 하면은 얼마를 주겠다. 실제로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성매수 범죄의 91.4%는 SNS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온라인 채팅이 미성년자 성매매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손쉽게 채팅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단체와 교육청이 포항 지역 중고등학생 3,4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채팅 이용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중학생 10명 중 7명이, 고등학생은 10명 중 5명이 온라인 채팅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해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채팅을 통해 만남을 제안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 전체 중학생의 약 10%, 고등학생은 약 7%가 그렇다고 답했고, 중학생의 경우 10명 중 1명이 실제로 만남까지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의 없이 신체 일부 촬영을 요구받거나 불법 촬영을 당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약 2%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부모들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자녀들이 온라인 채팅을 통해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고 실제로 또 만남을 하고 있는지. 포항여성회는 경찰과 교육청, 포항시와 함께 지역 청소년들의 온라인 채팅을 통한 성매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오는 29일 포항시청 대자몰에서 조사 결과를 밝히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국무총리 산하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포항지진의 발생 원인 등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조사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합니다. 조사위는 이번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진 관련 제도와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세 속에 경북에서도 타지역 감염자 접촉 등으로 인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경의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비상이 걸리기도 했는데요. 대부분 백신 접종을 마친 덕분에 병원 내 대규모 감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김서영 기자입니다. 문경의 종합병원에 입원한 80대 38번 확진자는 대구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지난 21일 아침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4일 문경에 오기 전 대구의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같은 병실을 사용한 대구 환자가 앞서 확진된 겁니다. 문경에 온 38번 확진자가 입원한 곳은 고령의 와상 환자가 많은 재활병동이라 더욱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문경시는 하루 사이 병원 환자와 직원 650여 명을 대상으로 긴급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38번 확진자와 병실을 함께 쓴 90대 환자와 재활치료실에서 동선이 겹친 옆 병실의 70대 환자 등 두 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 외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최종 확진된 환자 3명만 기저질환이 있는 중증 환자라 접종을 받지 않아 확진됐고, 나머지 병원 환자 직원의 95%는 이미 백신 접종을 마쳐 병원의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38번, 39번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간병인 두 명도 백신 접종 완료자였습니다. 그런 연세도 많으시고 또 심장 수술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해서 접종을 못 하신 분들입니다. 95% 이상은 다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확산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고. 경북에서는 어제 기준 9일째 두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문경에서는 지역 언론사 기자가 대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예천에서도 유증상자 한 명이 확진됐습니다.
경북에서 일상 속의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휴가철이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울진군은 한울원전 환경감시센터와 공동으로 주변 해역의 바닷물을 채취해 2차 환경방사능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채취한 바닷물에 대해 삼중수소와 감마 동위원소 등의 방사능 분석을 실시해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출된 뒤 바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대구의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가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MBC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이사는 천주교 대구대교구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신부였습니다. 양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에 있는 한국 SOS 어린이 마을입니다. 이 사회복지법인은 대구에서 아동복지시설과 유치원 등 7개 기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 2개 기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뿐 아니라 서울과 순천에도 사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천주교 대구대교구 A신부입니다. MBC 취재 결과 대표이사 A신부는 최근 성추행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A신부는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A신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2명입니다. 2018년 법인 산하시설 전체 신입 직원과 저녁 회식 자리에서 A신부는 신입 여성 직원 B씨를 옆자리에 앉힌 뒤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만졌다고 합니다. 신입 직원 B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 자리를 피하자 A신부는 다른 여직원 C씨 신체 일부를 만지고 귓속말로 나도 여자 좋아해라고 말하는 등 성추행을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평소에도 A신부가 여성 직원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행위가 잦았다고 말합니다. 반말을 합니다. 반말을 하고 사무실에서 지나가면서 여직원들 배를 툭 치고 목덜미를 만지는 걸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 B씨는 소속 기관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A신부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입 직원 B씨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취재진은 반론을 듣기 위해 A신부에게 여러 번 연락했지만 A신부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신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송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CJ대한통운 포항지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해 포항 남구 지역의 택배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8시 30분쯤 포항시 흥해읍 석곡리 CJ대한통운 물류터미널에서 택배 분류 작업 중이던 40대 택배기사가 컨베이어 벨트 장비 사이에 손이 끼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택배기사가 고장난 자동택배 분류 장비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해당 설비 가동을 중단하고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사회기반시설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던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를 개관했습니다. 경주시는 기존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건물을 13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해 공연장과 북카페, 체험 공방 등의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생활문화센터에는 청년 감성 상점도 들어서 청년 예술가와 창업가들이 만든 다양하고 창의적인 경주 홍보 제품들을 전시 판매합니다. 올봄 산불 조심 기간 동안 경북의 산불 건수와 피해 면적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피해 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컸습니다. 올해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집계한 봄철 산불 발생 통계에 따르면 경북에선 35건의 산불이 발생해 427헥타가 소실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는 30건, 피해 면적은 1614헥타를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면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위를 기록한 강원도보다도 5배나 많아 산불 대응책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동해 남부해상을 중심으로 맹독성 해파리가 발견되고 있다며 해수욕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수산과학원은 7월 들어 경남과 부산, 울산 해안에서 독성이 강한 노무라잎게 해파리 등이 발견되고 있다며 해류와 바람을 타고 경북과 강원 해역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동쪽과 서쪽 지역의 기온 차이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며칠째 기압계에 큰 변화가 없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뜨거운 남동풍을 받고 있습니다. 동풍을 그대로 맞는 동해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덜 덥지만 서쪽 지역은 바람이 산맥을 넘으면서 더 강한 폭염이 찾아온 겁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포항의 한낮 기온은 29도 선에 머물겠지만 높은 습도 탓에 체감상 32도까지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대 꼼꼼하게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포항과 울진 29도, 영덕 30도, 경주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9도, 독도 28도에 오르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고 남부 해상에서는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포항의 한낮 기온은 29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